새들이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계절. 푸르른 자연 속에서 걷기에 딱 좋은 요즘입니다. 사람들은 맨발로 개족산 황토길을 걷고 달리며 저마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데요. 시원한 숲속에서 문화예술 체험이 펼쳐지는 개족산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날씨 좋고 기분은 더 좋고 저기 운동화 챙겨 신고 여유롭게 걸어오는 니나가 보이네요. 이렇게 오늘처럼 좋은 날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제가 힐링하러 신발 튼튼히 묶고 등산하러 왔어요. 오늘은 운동화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산에 어떻게 운동화 없이 가요? 아니요, 여기는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맨발로 산에 가요? 아닐 거예요. 그런 산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인데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봐야 알겠죠. 아닐 건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람들을 따라가 보는데 어머, 정말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가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아니 근데 진짜 신발을 벗어요. 어머니 신발 진짜 벗어야 돼요? 산에 가면? 네. 여기 가려 보면 황토길. 네. 이쪽으로 가면 그냥 가도 되고요. 우와 신기하다. 나도 벗어야겠네. 벗고 한번 가봐요. 아니, 재밌어요. 그제서야 운동화를 벗는 리나. 여기까지 와서 개족산의 명소 황토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아니 감독님 신발이 안 벗어요? 네? 신발이 안 벗냐고요. 산에 가면 벗어야죠. 산의 지형이 달개 다리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개족산. 숲이 오가진 둘레길에는 맨발로 걷는 황토길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부드러운 황토길을 맨발로 걷거나 달리면 발에 자연스러운 자극이 되며 지압을 하는 효과가 있죠. 또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와, 아니 처음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느낌이 좋고 기분도 좋고 그것도 이제 몸이 좋다고 하잖아요. 새롭네요. 개족산 황토길의 하이라이트 하면 역시 맨발 마라톤을 빼놓을 수 없죠. 황토길을 걷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13km의 맨발 마라톤입니다. 아까부터 출발을 기다린 사람들,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람들, 오늘만큼은 맨발로 마음껏 황토길을 달려봅니다. 고작 신발 하나를 벗고 달릴 뿐인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맨발 마라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죠.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넘칩니다. 근데 이런 황토길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도시에서는 이렇게 맨발로 걸을 일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황토길로 이렇게 걸으니까는 색다르고 자연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3km의 마라톤이다 보니 점점 뒤처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순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 시간 내가 맨발로 뛰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느새 오후 3시. 개족산 숲속 공연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숲속 음악회 때문이죠. 숲에서 만나는 클래식 공연 잠깐 감상해볼까요? 뮤지컬 시카고의 한 장면이 숲속 무대에서 펼쳐지는데요. 경쾌한 음악과 재미있는 안무가 사람들의 흥을 돋워줍니다. 상쾌한 자연 속에서 어우러진 숲속 음악회.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땅바닥에 그대로 앉아 음악 속으로 빠져듭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 오후 3시에 열리는 숲속 음악회. 뮤지컬부터 성악과 악기 연주까지 매번 다른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숲에서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공연을 보며 웃고 떠드는 사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찾았다가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리나도 숲속 음악회 푹 빠져있네요. 좀 어때요? 네. 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5월 10일 날이요. 대신 대전인데 저녁에 호수공원 있죠. 대전에서 이렇게 원래 가까운 데서 이런 데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들으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고 가끔씩 새소리도 들리고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와, 오늘은 공연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공연 전보다는 이렇게 숲속에서 하니까 좀 색다른 느낌? 그렇죠. 네. 되게 좋죠. 분위기가 좋고 일단 자연과 함께 하니까 더 힐링이 되는 느낌이죠. 3대가 함께 이렇게 와서 우리 공연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수고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많이 오세요. 오세요. 계적산 헐터길을 맨발로 체험했던 리나. 피곤한지 잠시 눈을 붙이고 있네요. 리나 씨, 촬영 끝났어요. 가죠.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맨발로 흙 밟으면서 멋진 공연도 보고 힐링했는데 오늘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저 조금 이따가 따라갈게요. 이 느낌 너무 즐거워요. 아, 여유롭고 너무 좋아. 압류, 압류. 푸르른 산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 알죠? 그럼 리나 씨 조금만 더 쉬었다 내려와요. 여러분도 계족산 황토길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세요.